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고 또 날이 흐려서 해넘이는 보기 힘들 것 같고요. 대신에 새해 첫날 날이 풀리면서 선명하게 첫 해돋이를 볼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베텐럴은 해넘이, 해돋이 이런 걸 귀찮아서 챙기는 분들도 있지만 보게 되면 첫 해돋이를 좀 보면서 인 생기게 해놓고 또 연애할 수 있는 이 종목 앤들이 사는 세상 하는 여러분이 주신 사연에 저희 둘이 집회하는 시간이고요. 어떤 얘기를 나눌지 궁금한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같이 과몰입하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혹은 고릴라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유튜브 에라오 채널에 오시면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함께할 뿐입니다. 한 시간 꽉 채운 토크로 올해도 목요일 밤을 책임져준 분입니다.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문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 이종문입니다. 네, 마스크 쓰고 계시네요. 네, 감기가 이번 감기 진짜 무섭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감기 좀 걸리셨어요? 저희 그 날 신나게 모든 걸다 불사른 다음에 네네. 낮아진 면역력으로 한 3일 동안 점점 오더니 어젯밤부터 어마어마하게 콧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 안 나와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저희 배성재 대장님 보호 차원에서 마스크 써봤어요. 아, 저도 지금 콧물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 그래요? 예. 나 보호할 방이 없는 거예요? 네. 나도 벗어야겠는데? 예. 마스크가 좀 축축해지겠네요. 아, 다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예. 진짜로 한 방에 훅 갑니다, 이거. 잠겼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럼 쉬어도 된다고 하신 분 있고, 회식이 이렇게 위험합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대형이 옮긴 거 아니냐고. 마흔이 넘은 뒤에는 좀 자제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자, 2023년 마지막 생방송입니다, 오늘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녹음된 방송들은 31일까지 계속 나가긴 하는데, 2023년을 좀 되돌아보신다면 네. 어떠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연재를 안 하던 한 해였잖아요. 대신에 이것저것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한 해를 대충 보낸 거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던 차에 기억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 원고를 보고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최근에 배된 회식만 제일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날 너무 새로운 코너 지기도가 친해진 바람에 못 보던 모습 많이 봤어요. 근데 올해 사실 오히려 10년 동안 만화 연재할 때보다 네네. 더 다양한 도전을 많이 하시지 않았나요? 그죠. 웹툰 프로듀서는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직접 그리고 말지. 약간 그 축구 선수 말고 감독들의 마음 있죠. 아, 내가 뛰면 좋겠는데? 이런 그쵸. 마음을 하게 될 때가 좀 있어요. 예. 아, 그냥 내가 그냥 그리면 되는데 이거를 내가 뭐 하자고 이렇게 하지? 이런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9194님, 새해 작가님은 어떻게 맞으세요? 1월 1일 일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아의 종소리 들으러 직접 가시나요? 저번에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가 12월 31일 밤 1월 1일 넘어갈 때 정말 그냥 평소처럼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냥 평소처럼 자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이러고 자요. 나도 그러지 약간 그거에 매몰돼가지고 뭔가 마지막 날을 기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12시 전에 원래 주무시는군요. 아니에요. 저한 새벽 1시? 2시? 보통 한 2시쯤 자거든요. 1시에서 2시. 근데 정말 똑같아요. 그냥 내일도 일해야 되니까 자자. 그러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0시 딱 되는 순간, 1월 1일 되는 순간, 그때는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해봤어요. 근데 올해는 좀 하자고 하려고요. 카운트다운도 안 하시고? 뭐라도 먹자 좀 우리. 야, 뭐 팝콘이라도 사서 먹자. 약간 이렇게 주장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감흥이 없어요. 자, 아니 보통 미국은 해피 뉴이어 그 순간에 막 키스하고 타임스퀘어에서 칠면조 파티하고 칠면조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타임스퀘어 같은 데서. 칠면조는 땡스기빙 데이인가요? 아, 근데 진짜로 약간 저도 올해에는 좀 1월 1일 되는 그 순간에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시상식 이런 것도 보고 싶은데 저희 예. TV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강하게 주장을 해서 뭐라도 보자, 예. 먹자 그럴 마음입니다. 자, 오늘의 코너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어떤 코너인지 소개해 주세요. 이 코너는요, 아직 벌어지진 않았지만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저희가 사연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엔 성향인 저하고 배성재 대장님 둘이서 만약에 나라면 이렇게 할것 같다. 그런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 고민한 다음에 이렇게 행동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답을 내려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의 사연들을 미리 보내주셨는데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치킨 쿠폰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만약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상상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김동욱 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두 분은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어느 날 눈 떠보니 11살 재벌 3세가 되었다면 어떡하실 건가요? 뭘 하고 싶으세요? 가문이나 기업을 물려받으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사실래요? 두 분이 야망이 있는 타입이신지 궁금하네요.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꿈꿔봤을 만한 그죠. 예, 재벌가에 내가 들어갔다면 그 일단 재벌가는 뭔가 암투가 있을 것 같잖아요. 내가 약간, 예. 적자가 되게 될 것인가? 그죠. 서자가 될 것인가? 예. 근데 그 솔직히 말하면 제가 궁금했어요. 약간 공포물이나 좀비물 같이 아, 나 내가 저 상황이면 어떨까를 상상하기 싫은 작품이 있고 네. 이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아, 내가 저러면 좋겠다 이런 작품 있잖아요.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과몰입되세요? 보통 좋겠다는 아니지만 네네. 나라면 어떨까를 한번 체험식으로 게임식으로만 생각해보죠. 네. 근데 솔직히 제가 지금 42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리셋하는 거 좀 아까워요. 한 60대 중반쯤이면 나는 그냥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가면은 내가 연재했던 작품도 다 사라진 거 아니에요. 약간 아깝다. 그런 느낌? 60대 중반까지 살면은 리셋하고 싶다. 그때 가면은 여한이 없죠. 말년운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다 해봤을 나이 아닌가? 그때도 아직 젊나? 말년은 엄청 엄청 셀 거라고 보는구나. 아. 예. 근데 아무튼 이거 웹소설 원작도 봤기 때문에 채팅창에 배영 재벌 3세면 200kg 됐을 것 같다. 재벌 3세면 뭐 먹기만 하나요? 왠지 그럴 것 같은데요. 뭐, 아니 뭐 식량이 부족해서 내가 지금 안 먹고 있는 줄 알아. 맛있는 걸 많이 드시겠죠? 아닙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 중에 누군지 말은 못합니다만 정말로 그 로열 패밀리가 네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재벌 직계 자제분이 있어요. 근데 친한 네. 친구인데 그 친구의 사는 걸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 진짜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 제일 좋은 건 그러니까 그거 아세요? 별장이 있는 것보다 좋은 건 별장이 있는 친구가 있는 거. 돈이 많은 것보다 돈이 많은 친구가 있는 게 좋거든요. 약간 나는 가면은 노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빠르게 나는 야망이 없다. 난 이 게임에서 이 나선에서 내려간다. 요거를 천명하고 이 돈으로 노는 데 집중할 것 같은데요. 아 그럼 재벌가에 들어가면 나는 바로 네. 이 뭐가 서자 선언을 하고. 그죠 그죠 그죠. 나는 여기에 말석으로 가겠다. 난 리타이어. 난, 네. 난 리타이어 한다. 난 경쟁에 끼지 않겠다. 그죠 그죠 그죠. 야망이 없으면 효령 대군 선언. 그쵸. 양령 대군 선언. 최대한 그죠. 약간 그 미어캣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요. 어떠실 것 같아요? 야망 있으세요? 내가 이 집단 이 재벌가를 내가 이끌겠다. 내가 더 키우겠다. 일단 그 호랑이 굴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호랑이 굴이에요? 그렇죠. 호랑이 굴에 들어온 거잖아요. 본인도 호랑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결국은 호랑이 등에 올라타게 돼야 가장 안전하거든요. 아 그럼 어떻게? 나의 해야 안전을 위해서는 네. 결국은 다 쳐내겠다.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모두를 쳐내겠다. 아 쳐내는 건 아니죠. 쳐내야 올라가죠. 호랑이 굴인데. 반대하는 사람만 쳐내야죠. 태양은 둘이 될 수 없어요. 예? 태양은 둘이 될 수 없어요. 예. 반대하는 사람만. 예. 아니 근데 재벌집은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왕가. 뭐 무슨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무슨 뭐 황제의 가문 예. 이런 거면 진짜로 도망갈 것 같고요. 거기는 수틀리면 죽는 거 아닙니까? 재벌 가면 죽이진 재벌...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재벌집 막내 아들은 여기서도 목숨이 막 위험한 상황들이잖아요. 호랑이 잡는 돼지라는 분 계시고요. 예, 단군 신화라고 하신 분 있고. 그죠. 예. 근데 아들 의외네요. 뭐가요? 그 마음 편하게 그냥 그 돈으로 때가 놀고 먹고 하시는 거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아 일정 부분을 그냥 상속받아가지고. 그죠 그죠. 이거 일부만 받아도 대세에 지장 없는 만큼만 받아도 여생은 행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일단 한번 트라이는 해보지 않을까? 약간 재벌가 장남 야망가 타입이네요. 저는 장남 야망은 아니고. 저는 한량 둘째 있죠. 한량 둘째. 근데 재벌집 막내 아들 여기는 네. 더군다나 오픈북이잖아요. 그죠. 예. 그 이후에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스타일이잖아요. 지금 고 특약 사항이에요? 그쵸. 설정이 곡에 들어가요? 예. 그럼 저는 해보죠. 왜냐면 예. 여기 주인공처럼 일단 분당 땅 5만 평 받고 시작하는데. 그쵸. 못할 게 없죠. 그런데다가 또 이제 게임 같은 것도 네네. 어떤 선수가 제일 가격에 오르나 이런 그쵸. 것도 다 알고 있으니까. 아, 그거 그쪽으로 풉니까? 그것도 당연히 취미도 해야 되니까. 아, 물론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요 설정으로 들어가면 대부분의 분들이 일단 주식 프로그램을 열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돼요. 예. 네. 자, 다음은요. 자, 다음은 박현숙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만약 죽음을 앞두고 저승사자를 만났는데 딱 한 명만 데리고 같이 갈 수 있다고 하면 두 분은 누굴 데리고 가실 건가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 혹은 제일 미워하는 사람?
두 분은 사후 세계를 믿으시나요? 아, 이거 다 약간 충격받았어요. 죽음을 앞두고 저승사자를 만났는데 일단 내가 죽는 건 기본이에요? 네, 그건 디폴트고요. 바꿀 수 없어요? 원 플러스 원이에요. 지금 한 명 붙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미워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아 근데 이거를 사랑하는 사람 간다 그러면 좀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후 세계 관련돼서는 뭐 어떻게 좀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아 믿냐고요? 그렇죠. 있을지도 몰라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아예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그냥 이제 그 전기 신호가 끊기고 네. 무로 돌아간다. 아 그 데스노트 엔딩 뭐 이런 느낌. 흙과 먼지로 돌아간다. 그래 나는 뭐라도 예. 있겠지라는 생각이 좀 있냐? 그냥 뭐라도 예 우주 먼지로 돌아간다. 아 그냥 우주의 구성 요소로 돌아간다. 예. 나 그래서 뭐라도 있겠지 타입이거든요. 아무튼 여기서 지금 원 플러스 원으로 데려간다 그러면 채팅창에 성재형 미안해요. 난 배성재 데려간다. 성재형 대기표 길네. 예, 우린 형이야. 저를 왜 데리고 왔죠? 아... 예. 일단은 사후 세계를 믿으시는 분이라고 하면 같이 데려가는 사람을 고민을 할 만하죠. 근데 사후 세계를 안 믿으면 고민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승사자가 나타났다는 건 사후세계가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바로 아, 오케이를 해야죠. 사후세계 있구나. 네. 네. 오케이. 아 근데 즉시 돌변. 근데 사랑하는 사람 데려가는 게 가능한가? 우리가 살아있어가지고 그런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데려갑니까? 말이 됩니까? 근데 만약에 봤는데 야 내가 죽는 순간 돼서 알았다. 이 뒤가 찐이구나. 지금까지는 튜토리얼이었어. 야 이 뒤가 진짜 완전 좋아. 천국이야. 완전 끝장이야. 나랑 같이 가면. 한 80 사는 거 여기서 한 만 년 너무 행복해. 그러면 미워하는 사람 데려가면 너무 그 사람 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죠. 사랑하는 사람 데려가야 되나 그럼?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약간 현실 서버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거. 내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 인류에 해악을 끼치는 네. 악인. 완전 악인. 악인을 데려갔는데 거기가 천국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그것도 안 좋잖아요. 그건 너무 배알 꿀리죠. 나 그 꼴은 못 보지. 원 플러스 원인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내 행선지가 어디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내 행선지가 지옥이다. 아 그러면은 아니 이거 어떻게 포기 못하나? 원 플러스 원? 근데 지옥으로 갈 거면 지옥으로 갈 정도의 마음 상태 이미 내가 악당이잖아요. 예. 그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 고를 것 같다 이제. 저 말고요. 저 말고. 지옥 갈 정도의 사람이라면 저는 천국 갈 것 같아서 본인이 천국 간다? 아닌가? 뭘 잘하셨는데요? 뭐 그렇게 나쁜 짓은 안 했으니까. 오. 아 그래도 약간 이 정도면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수준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은 나쁜 놈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요? 저도 사실 교회 오빠 시절 한 30년 정도. 아 가시기 시절이요? 예? 가시기 시간. 교회 가시기 시간입니까? 그때는 얼마나 아니잖아요. 독실했는데요. 아 믿음. 그때는 헌금도 많이 하고. 믿음이. 예. 지금은 말짱 황이죠.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나가고. 어린 시절 기준으로 하면 다 천국 갑니다 누구나. 30세까지 했다니까요. 30세면 어리죠. 45세 중에 30세면은 몇 퍼센트예요? 그게? 청년인데 청년. 예. 아무튼간에. 그때 투자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약간 제가 혼자 사는 상황이고 그 만약에 반려동물이 있다 그러면 같이 가고 싶긴 할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배영은 진짜 지옥 스트레이트라고 하시네요.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잖아 이 사람이. 저승에서도 배튼 계속해달라고 하신 분 있고 배성재 된 1만 년형. 그거는 본인에게 말고 듣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형벌일까요? 지옥 레드 카펫 깔았다. 아 근데 약간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말고 재밌는 사람 한 명 끼고 싶긴 하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안 지루하게 해주는 사람 한 명 끼고 싶긴 하네요. 그래서 누구요? 배성재. 왜 나를 데리고 자꾸 저승에 가려 그래? 아 안심할 것 같아. 안심할 것 같아. 저승 사자 청취율이 사탄도 거르는 방송. 저도 비슷하네요. 여기 물어보니까. 그래요. 넉살 데려가라고 하시면. 아 귀 아플 것 같아. 어떻게 들어가?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하나 더 할까요? 네. X99님께서요. 만약 집에 팔뚝만한 바퀴벌레가 나온다면 어떡하시겠어요? 호주 바퀴벌레는 주먹만하다고 하잖아요. 이 바퀴벌레를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안전하게 집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정말 너무 힘든데 이건. 바퀴벌레. 제가 바퀴벌레 진짜, 네. 미국 바퀴벌레 크잖아요. 그렇죠? 엄청 크대요. 제가 예. 진짜 충격받은. 크대요? 진짜 크대요. 예. 제가 진짜 충격받은 게 혹시 그 스타쉽 트루퍼스라는 영화 아십니까? 예. 그거 보면은
약간 손바닥만한 바퀴벌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게 실제로 일상적인 평균 크기의 체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살지 싶은 느낌이었는데 제가 살면서 봤던 가장 크고 끔찍했던 벌레는 사실 바퀴벌레 아니었어요. 뭐예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청강대 매미나방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나와요. 제가 거기 교수를 재직 당시 네네. 검색하신 분 나올 겁니다. 거의 눈에 보이는 모든 시야가 매미나방대로 덮이는 사태가 한 번 있었어요. 아, 한 마리가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아, 이 벌레는요 군단일 때가 진짜 무섭습니다. 특히 근데 바퀴벌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건 알지만 그래도 나올 때는 솔로 플레이잖아요 약간. 근데 매미나방 사태 검색을 해보시면 건물 외벽이 가득 도배가 되어 있는 그 상황 전 진짜 공포에 휩싸였거든요. 그 상상을 해보면 저는 약간 머리가 하얘지는데. 네네. 군단으로 하는 거면은 사실 뭐든지 징그럽긴 하죠. 그죠? 근데 이제 거대 벌레. 바퀴벌레. 바퀴벌레. 예. 아우 뭐야 저거. 바퀴벌레. 예. 바퀴벌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일 거냐 아니면 어떻게든 내보내는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도망가게 놔두고 평생 불안감에 살 거냐. 근데 누구나 아시잖아. 누구나 알잖아요. 이제 한 마리와 조우했다. 한 마리와 조우했다는 건 이제 저 뒤에 군단이 있다는 건 이제 누구나 알잖아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 정답은 있어요. 이건 업체를 부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상황, 그 순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저는 죽입니다. 오, 죽이세요? 네. 어떻게 죽이세요? 타협이 없어요. 바퀴와는. 아, 이거는 약간 테러와의 전쟁 같은 거예요. 결국 진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거는 무조건 네. 일단 바퀴를 잡을 때 두려운 건 그거잖아요. 네네. 터트렸을 때 무언가 나올까봐. 아, 그렇죠. 그거 뒤처리가 더 고통스러울까봐잖아요. 무언가 나오죠 항상. 예, 근데 결국은 그걸 해야 됩니다. 하긴 해야죠. 그거라도 해야 됩니다. 난 내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예, 그것이 그 그대로 멀쩡하게 도망갔을 때 네.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예. 저는 못 죽이고 그거 있죠. 이게 짚는 기계 아세요? 벌레를 잡는 짚는 기계가 있어요. 긴 나무대기처럼 생겨가지고. 아, 장례식장에서 그걸... 신발 정리하는 것처럼? 아니요, 그게 짚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뭐 브러쉬 같이 생긴 게 손처럼 잡아요. 이렇게 예. 그런 걸 쓰거든요. 보통 실제로 예. 저는 약간 테라폼 떠오르네요. 혹시 그거 보셨나요? 아니요. 화성에 인간이 이주하려고 테라포밍을 했는데. 거기에 갔더니 바퀴벌레가 이미 인류가 돼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뭘 알겠어요? 안 듣고 있어 사람만. 바퀴벌레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네요. 네. 자, 어쨌든 바퀴벌레는 최대한 안 나오는 2024년 됐으면 좋겠고요. 김현성의 헤븐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해답까지 찾아드리는 시간. 앤들이 사는 세상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또 한번 가볼까요? 네, 이진구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두 분 머리를 못 감았는데 갑자기 정전 단수가 되면 어떡하실 건가요? 늦잠을 잤는데 약속이 있어서 30분 후에 당장 집에서 상황이라 샵에 들를 시간조차 없다면 근데 그 중요한 미팅 자리라면요? 근데 이거 약간 그 보내신 분이 예. 여성분이신가요? 샵에 들를 시간. 샵에 가면 이제 머리를 감고 세팅을 해주죠. 저는 보통 이런 미팅이니까 네. 내가 미팅 소개팅을 안 해봐가지고 보통 저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실제로. 미팅 이제 뭐 비즈니스 미팅. 비즈니스 미팅. 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꼭 이런 상황이어도 혹시 어떻게 되게 급한 상황인데 뭐 갑자기 정전.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뭐 이런 상황이 있어요 혹시? 엘리베이터 멈춘 건 꽤 있죠. 예, 뭐 15층에 살고 이럴 때 또 멈추면 네. 뭐 걸어 내려오기도 하고 네. 걸어 올라가기도 하고 네. 힘들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 가다가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실제로 그냥 모르는 집 화장실을 쓴 적은 있어요. 지하철 화장실? 머리를 감는다. 머리를 감는 건 좀 너무 장첸 같겠죠? 아, 여성분들은 이렇게 앞머리만 이렇게 앞머리만 감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 그 무슨 샴푸 있죠? 네, 네. 아, 그 건조 샴푸. 예. 가루 샴푸. 가루 샴푸가 아니라 그 뭐지? 파우더. 뭐라 그러지? 뭐야? 뿌리는 샴푸인가? 그런 게 있어요? 예.
생수랑 커피 포트로 감아야 된다. 아 맞네. 생수가 있으려나요 집에? 아 지금 계속해서 약간 극한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시는가요? 생수가 없다면? 아니 생수라도 있게 해줘요. 생수 없어. 오렌지 주스만 있다. 오렌지 주스를 감을 수 없으니까 컵 콜라만 있다. 어, 보통 남자들은 근데 머리 그냥 모자 쓰고 나가기도 하고 뭐. 아 계속 극한으로 가니까 오렌지 주스를 끓여서 이렇게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감기가 걸리진 걸리셨나 보다. 커피 포트도 못 쓰죠 그러면은. 실제로 저는 예전에 뭐 가난할 때는 이렇게 커피 포트로 물 끓여서 찬물에 섞어가지고 샤워하고 뭐 그랬죠. 근데 네. 지금 상황으로 가라 그러면 약간 이거는 너무 특이하게 많은데. 생수가 있으면 뭐 커피 포트로 해가지고 감으면 되죠. 그죠 그죠. 예, 그건 이제 세면대에다가 부어가지고 당연히 할 수 있는. 생수가 그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 네네. 예, 그러면 이제 물을 구할 방법이 없으면 옆집 간다. 야, 지금 옆집은 친하세요? 갈 수 있어요? 예? 지금 옆집. 아니요. 누군지도 모르죠. 몰라요. 그러니까 못 가지 그 못 가는 거잖아요. 아 약간 여기서 그 연계기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진짜로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재앙이 벌어질 만큼 배가 아프다. 모르는 사람 집에 아, 안 되겠다. 유명인 일 안 되겠구나. 유명인 일 안 되겠다. 저 배성재인데 제발 쓰면 안 될까요? 아 머리 감는 건 진짜 힘드네. 아 근데 이런 사연은 좀 어렵네요. 난이도가. 이건 뭐 포기한다고 봅니다. 그죠. 예. 미팅을 아, 미뤄버리죠 뭐. 아예 그냥. 전데요. 다음에 보시죠. 아 그 저 아 뭐 사장님이야. 뭐 네? 사장님. 장인 될 사람이야 막 이런데요. 아 어렵네요. 아 근데 조금 늦더라도 감고 간다가 나으세요? 091호님 넷가에 가서 감는다. 뭐 아 넷가가 있다. 어디 사시는 거죠? 어 넷가가 있으면 되죠. 아니에요. 저 분당에서 가면 불법인가요? 저 분당인데 탄천 있거든요. 예. 거기서 감고 있으면 신문 나요. 잡혀가죠. 잡혀가죠. 뭐 되게 뭐가 돼. 빗물에 감는다? 아예 뭐 창풍물에 감으시죠. 왜 그럴 거면. 비가 빗물에 감는 건 불법인가요? 그건 불법이겠어요. 근데 빗물이 없는 거지 지금. 물티슈로 네. 닦는다. 저 히말라야 갔을 때는 물티슈로 샤워했습니다. 아 실제로 저 군대 있을 때도 그 탱크 안에서 막 한 달씩 있을 때 그때는 물티슈로 어떻게든 잘 탱크 안에 한 달이 있었다고요? 그런 훈련이 있어요. 오. 진짜 힘든 훈련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그걸로 그럼 화장실 어떻게 가요? 그 이게 또 밖에 나가죠. 화장실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보통은 탱크 안에 앉아 있는 거지 이렇게. 다음으로 가죠. 다음으로 갈까요? 자 이경수님께서 만약 만화 영화 둘리처럼 사실 공룡이 멸종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떡하실 건가요? 둘리 같은 아기 공룡이라면 집에 데리고 사실 수 있겠어요? 어렸을 때는 고길동이 악역인 줄 알았는데 커서 보니까 천사가 따로 없네요. 그렇죠. 이거는 뭐 이제 정설이죠. 고길동 천사설은 거의 전설이 됐고 보통 제 주변에 조카들 보면 공룡기가 있고 자동차기가 있잖아요. 공룡에게 완전히 빠지는 기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배선재 대장님은 그런 데가 있었습니까? 아 저는 자동차는 사실 좀 나중에 빠졌고 네네. 공룡은 뭐 엄청 좋아했죠. 오. 공룡이랑 로봇 뭐 이런 거는 어렸을 때 완전히 빠져가지고 오, 착실하게 밟으셨네요? 그럼요. 어떻게 그럼 최애 공룡이 있다면? 최애 공룡이요? 네. 트리케라톱스. 아, 트리케라톱스 많이들 사랑받는 공룡이죠. 그렇죠. 티렉스랑 티렉스. 브라키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티렉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는데 네. 주라기공원을 보니까 티렉스 그러더라고요. 네, 그죠, 그죠. 저는 그냥 티라노사우루스라고 그쵸. 불렀었는데. 저는 사실은 공룡기하고 자동차기, 로봇기가 없었어요. 예. 너무 일찍 만화에 빠져가지고 그래도 뒤늦게 공룡에 좀 관심을 가졌을 때 제가 제일 보고 싶은 공룡이 하나 있었어요. 아르헨티나사우루스. 아르헨티나사우루스? 아르헨티나사우루스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실질적으로 가장 큰 공룡이래요. 가장 큰 공룡. 내가 그 궁금했거든요. 야, 제일 큰 공룡이 뭘까? 보통 브라키오사우루스 이게 알잖아요. 네. 아르헨티나가 진짜 크대요. 거의 축구장 반만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는 실제로 보면 약간 좋겠다. 저는 여기 어제 볼 거라면 약간 제일 큰 애. 이런 거. 그래서 약간 아기 공룡이라면 어떻게 반려로 가능합니까? 아니요. 저는 그 멸종된 동물 중에 네네. 실제로 진짜 보고 싶은 건 매머드. 매머드? 예. 왜죠? 비교적 그 최근에 멸종된 동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근수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 털이 나 있는 코끼리? 네. 예. 그리고 거대 코끼리. 그거 자체가 되게 신비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의외로 약간
그 동심이 있네요. 예. 네. 그래가지고 매머드가 또 약간 인류의 조상들이랑 어느 정도 엮였었고 겹쳤었잖아요. 네, 그죠, 그죠, 그죠. 예. 같이 약간 동거했던 기간이 있죠. 예. 인류하고 매머드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저 어렸을 때 그 매머드 만화 같은 거 봤을 때 되게 네. 무서운 코끼리의 모습이었거든요. 그죠, 다 같이 그는 집단 레이드를 뛰어야 되는 애니까. 네, 예. 보스 몹 같은 느낌이 확실히 있어가지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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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 괴물 같은 느낌. 저는 반려동물로 드린다고 치면은 제가 또 하나 궁금했던 애가 차오양 사우루스라고 있어요. 차오양. 차오양?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차오양. 약간 그 작고 귀여운 공룡으로 유명한 애 중에 하나가 차오양이거든요. 그거 네. 모르시는 분 계신데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으면 좀 집에서 키워도 나쁘지 않겠는데라는 느낌이 드는 귀여운 애가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둘리 지금 다시 보면 정말로 고기동의 천사죠. 자 다음은요. 다음은 최주빈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해리포터처럼 마법사들이 쓰는 하늘을 나는 빗자루가 현실에서 발명된다면 두 분은 타고 다니실 건가요? 왠지 폼이 멋있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만약 돈 주고 비싸게 사야 한다면 구매 의향이 있습니까? 혹시 빗자루를 타다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법사들이 쓰는 빗자루. 네. 당연히 타고 다녀야죠. 왜죠? 예. 왜죠? 왜죠? 왜? 너무... 최고의 탈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 승차감이 약간 저는 볼 때마다 해그리드의 오토바이가 훨씬 탐났는데. 근데 해리포터에는 이 빗자루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빗자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리포터에는 정말 탐날 만한 아이템이 가득가득 있거든요. 빗자루 말고 딴 거 있다면 해리포터 안에서 가장 갖고 싶은 거. 저는 그 말하는 모자. 그건 어디다 쓰기요? 예? 뭔가 분별을 해주잖아요. 슬리데린 뭐 이렇게 예. 듣고 싶어요 이렇게? 예. 뭔가 사주 봐주잖아요. 아 거기서 막 사주 모자 아닙니까 그거? 아 ENFJ. 예. 뭐 예를 들어서 어디다가 뭐 씌워요. 씌우면은 네. 바로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아, 요즘이면 그 MBTI 얘기. 너는 역마살이 꼈어. 그 예. 약간 뭐 묘하게 바뀌었는데 뭔가? 예. 그런 용도가 아니잖아요. 머리에다가 딱 씌우면은 너는 저거 스코어 3대 1이야. 약간 사주용이 아닌데. 예. 근데 최고의 탈 것을 원하신다고 해서 떠오른 건데 윌슨의 완전 상위 버전. 그렇죠. 예. 아, 얘기한다고. 더머리 모자. 근데 약간 걔는 윌슨보다 훨씬 더 막말 많이 할 것 같아요. 되게 거칠게 말할 것 같아. 오늘 맨시티가 이겨. 뭐 이런 거. 스포츠 뭐 아니 안전한 놀이터예요? 뭐 그런 거 해서 뭐해? 저라면 저는 포트키죠. 에? 포트키. 그게 뭐예요? 순간 이동해 주는 거. 아. 딱 한 번에 가잖아요. 가고 싶. 그런 사람이 빗자루를 사요? 빗자루에 매달려 있는 거는 되게 운동됩니다. 예? 기마 자세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 타는 게 얼마나 허벅지랑 엉덩이 운동되는 거, 허리에도 운동되는지 모르시죠? 빗자루 타는 건 더 운동돼요. 아 진짜. 팔에도 운동이 됩니다. 아 진짜 30분 뒤에 미팅이 있는데 뭐 엘리베이터가 멈췄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쓰는 거지 포트키. 예. 사실 근데 그거보다도 심지어 그 엉덩이 조이기 운동도 돼요. 그거요. 네. 그 운동. 게으른 미국인이라고 보잖아요. 아니 저보다 운동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그거 제가 갖고 싶었어요. 맥고나걸 교수 아시죠? 예. 맥고나걸 교수의 마법 접시 기억나세요 혹시? 음식 무한 리젠. 아 그거는 약간 갖고 싶었거든요. 대부분 게으른 템이네. 아니 음식 무한 리젠이 뭐가 게을러요? 불법 미리국을 하질 않나. 아니 무슨 음식 무한 리필 하지 않나. 뭐 갖고 싶은데요? 뭐 빗자루 말고 뭐 갖고 싶은데요? 모자. 아니 정말 모자가 완전 만능템이라니까요. 그 모자가 그걸로 왜 저는 그 네. 해리포터 학교에서 네. 학교 그 학급 판별로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자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거 뭐 설정을 마음대로 바꿔요. 네? 그거는 마음속에 그 뭐야 그거 네 개의 기술사 알려주는 거에 국한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괜히 기능을 기술사만 알려주는 게 아니죠. 특약 사항을 만나요. 아니에요. 걔는 씌우면 다 분별해 주는 거예요. 그러게 어디 새로 쓰시고 계시네요. 예. 그래요. 그런 거라면 역시 저도 뭐 모자 나쁘지 않네요. 예. 하지만 전 여전히 포트키. 저 또 모초킹 아닙니까? 좋아요. 모초킹 폼 미쳤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근데 그걸 보고 모자를 원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수많은 멋진 아이템이 많은데. 좋잖아요. 대화도 되지.
아니 사람을 만나요 좀. 네? 사람을 좀 만나요. 아니 그걸로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죠. 아니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좀 그래야지 모자하고 대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주 봐주는 모자가 있는데 누굴 못 만나겠어요. 아니 정말 웃기고 있네 정말. 예, 원작자도 놀랄 설정이라고 지금. 자 모자나 빗자루 비싸도 살 거냐고. 얼마 정도까지 알아봤을까요 이걸? 모자요? 예. 네. 모자는 거의 10억템 아니에요? 10억템까지 사요? 그럼요. 친구를 사고요 그냥. 그 친구가 모자하고 얘기하세요. 아니 모자는 누가 친구가 되겠대요. 아, 진짜, 모자는 저의 노예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자 시크릿의 매직 듣고 옵니다. 배텐 N사세 N들이 사는 세상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가볼까요? 이민호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두 분은 딱 하루만 꽃미남 얼굴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 어떡하실 건가요? 고민 안 하고 기회를 잡을 건가요? 음흠. 내가 최강 미남이었다면 이렇게 살았을 텐데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뭘 하고 싶으세요? 누구로 살고 싶으십니까? 가장 원하는 얼굴 전 세계 통틀어서 이 사람이 진짜 잘생겼다 내가 보기엔 얼굴로는 이 사람이 최고다 싶은 분 네. 저는 딱 두 분이 떠올라요 네. 원빈 씨하고 네. 이동욱 배우 그러면 반반 해드릴까요? 반반하면 아주 볼만하겠네요 어떻게 대장님은 이 사람의 얼굴은 진짜 대단하지 싶은 분? 전 브래드 피트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예. 한국 특정으로 하면요? 한국 특정으로요? 네. 저는 당연히 빵형님 하실 것 같았는데 왠지 한국 특정으로 한다면 한국으로만 뭐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뭐 장구할 일이에요? 고수씨? 아 고수씨? 예. 무리 잘생겼죠. 네, 고수 씨가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형태 이제 똑같으면 안 되죠. 그런 유형의 이제 얼굴로 하루를 살 수 있다. 네. 뭐 하고 싶으세요? 뭘 하냐고요? 나는 진짜 이걸 듣고 하루인데 뭐 할 게 있나?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뭘 하겠어요? 이거는 사연이 좀 더 쓰시지. 그냥 우리가 바꾸죠. 1년. 1년을 산다? 1년이다. 진짜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 근데 1년이에요. 저 뭐 육수라고 하신 분 있는데. 1년이면 조금 할 수 있는 게. 뭐 할 건데요? 저는 모르겠어요. 뭘 어차피 몰라요? 돌아갈 거 아니에요 다시. 네. 1년인데. 1년 한정. 하루 얘기했는데 뭐. 지금 1년을 늘렸다는 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뭐 하고 싶은 게 생기실까 봐. 아니 뭐 저는 일단 하루나 1년이나 거기서 거긴데 나도 결국은 본인이 1년에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하루 미국인의 욕망은 뭡니까? 아 하루 1년 이동욱 반 원빈 반 반반의 얼굴로 1년 동안 뭐 할 거예요? 아 반반 일단 저는 연애와 돈 두 가지가 옵션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할 게 없어요 네? 할 게 없어요. 이 잘생긴 얼굴 너무 옛날에 포기한 항목이다. 이건 나에게는. 뭐야? 차라리 그럴 거면 몸을 좀 주지 몸. 근육질의 몸을 좀 주지.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서 벗어나지 마시고. 예. 어떻게 해요 대장님은? 1년이든 하루든 똑같아요? 저는 비슷해요. 저 일단 잘 어울리는 모자를 하나 차릴 겁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그게? 왜냐면 아무리 고수 씨여도 네. 머리하기는 좀 귀찮을 것 같거든요. 매일 머리하는 건 귀찮습니다. 그 얼굴을 그렇게 갖다 버리겠다고요? 왜 버려요? 모자 쓰는 게. 제가 모자 써도 빛이 나요. 아, 그런 분들은 그렇죠. 예. 아, 근데 이런 종류의 만약에는 아무리 N인 저희들도 과몰입이 좀 어려워요. 어차피 내 얼굴도 아닌데 뭐 이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그렇죠? 지금 입고 다니는 것과 똑같이 네. 검정색으로 입고 다니겠습니다. 아, 오늘은 또 마침 보라색이긴 하지만 네. 예. 검은색 위주의 코디. 원하는 게 뭐예요? 예? 원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배텐을 하겠어요. 아 배텐을 한다. 예. 예. 뭐야 들켜도 되는 거예요? 하던 거랑 똑같이 하는 겁니다. 왜 들키지 들키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돈으로 환산이 되겠네. 그래요? 그렇죠. 저도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제 땡튜브 구독자 하나 늘려야겠네요. 1년 동안 그 마치 슈렉처럼 네. 제가 잠깐 마법에 걸렸다 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막 슈렉은 마법에 걸린 게 아니었던가? 피오나 네. 공주처럼 설정을 마음대로 붙이네요, 진짜. 네. 그래서 1년 동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1년 동안 제가 이 얼굴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1년 동안은 제가 이 얼굴로 중계를 해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던 대로 계속하면 네. 지금은 욕 먹었을 무언가가 그때는 욕을 안 먹는 걸 보고. 굉장히 자격감이 들지 않을까. 비참은 폐지겠죠. 모든 문제의 원인. 모든 문제의 원인. 비참 나왔다. 폐지. 그 얼굴로 이
베틴러들을 조롱한다? 전혀 몰입이 안 되죠. 베틴러들이 이제 실제로 고소할 수도 있죠. 진짜 화나거든요. 날 모욕해? 그렇죠. 진짜 화나죠. 예. 지금 재밌게 들으시는 거는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느낌 때문에 들으시는 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한 비참 감성들이 이제 스며들어 있는 네네. 대부분의 코너들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월요일 코너도 고소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죠. 예. 기만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요 상황이니까 목요일은 둘 다 얼굴이 그런 거잖아요. 베텐러들 성별이 싹 바뀌는 거죠. 그죠. 아. 여텐러들. 아. 여심 저격. 1년만. 여심 저격. 그렇죠. 좋은데요. 여심 저격. 예. 1년만 여심 저격. 예. 좋은데요. 저도 대부분 이제 강의를 하거나 뭐 특강을 나가거나 약간 그런 지망생들 앞에 서는 게 많잖아요. 거기서 약간 돈 1년만 좀 땡기죠, 뭐. 똑같은 말도 그렇게 들으면 더 잘 들어온다고요, 실제로. 소박하네요. 그럼 뭐 하겠어요 제가 재미없는 N사세 지금 내가 뭐 하겠어요 지금 예. 42인데 자 20살 때 주지 20살 때 자 그러면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텐 N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코너에 저희들이 마음껏 상상할 수 있게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소개된 분들께는 치킨 쿠폰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고수 씨 얼굴로 사게 된다면 생각해 보니까 개인 방송도 따로 해야겠네요. 따로 한 채널 애프터 베텐. 자 이종곤 작가 고생하셨고 네네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끝곡은 꽃보다 남자 OST 중에서 T-MAX 패러다이스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